123건 모두 648만 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던 차량이 합동 단속에서 적발돼 강제 인도 처리됐습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15일 춘천 나들목 하이패스 출구차로에서 불법으로 통과하는 에쿠스 차량을 적발해 강제 인도하고 공매 처리할 예정입니다. 체납팀은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당일 차량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경찰,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진행했습니다.